예슬아. 응. 여기 오니까 재밌어요? 네. 네. 뭐가 재밌어요? 다요. 다요? 송유한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네슨 순복음교회 최태일 목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순복음교회 담임 하고 있는 이상섭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불레남 순복음교회 김기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크라이스트처치 순복음교회 윤광희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뉴필머스 순복음교회 한상희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더이든 순복음교회 임봉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웰링턴 순복음교회 김종철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임복하고 순복음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특별히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태양이 떠오르는 그런 나라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 퀸스타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이고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지만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해 있는 곳입니다. 3년 전에 정우성 목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세우신 마지막 지교회고 또 시드니 순복음교회 뉴질랜드에서 세워준 마지막 지교회입니다. 3년 전에 세운 교회이지만 그동안 많이 성장을 했고 작지만 충성되고 또 작지만 행복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5년 전에 지진이 크게 한번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인데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끝없는 관심과 기도를 통해서 3년 반이 지난 지금에는 모든 것이 안정된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 더이든 순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속에 또 우리 한인 또 청년들과 또 1.5세대 또 학생들과 또한 아시안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의 비전을 안고 또 만들어진 또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신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희 임복학원은 뉴질랜드에서 최남단에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최남단에 있는 선교지입니다. 저희 밑은 남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전 건축 헌금 해주셔서 저희가 성전을 또 봉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특별히 죽어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도 늘 한 영혼이 처음부터 귀하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지역 복음화에 위해서 우리가 저와 또 전 성도들이 함께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할 것입니다. 불레넘의 한인들이 깐나나기까지 다 합쳐서 60명밖에 안 되지만 1년 안에 자립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비전이고 또 이번 총회를 통해서 우리 불레넘 순복음교회뿐만 아닌 지구의 목사님들과 연합하여서 이 뉴질랜드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하는 소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 의뢰로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면 그냥 교인이다 그러는데 우리는 교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원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지만 삶이 곧 사역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웰링턴은 뉴질랜드 수도입니다. 특별히 또 학교가 두 개나 있어서 앞으로 또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또 파송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또 이렇게 시드니 순복음교회와 성도님들의 배려로 저희도 또 푹 쉬고 앞으로 또 사역에 힘써 애쓰겠습니다. 이번 뉴질랜드 우리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인 것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많은 후원과 함께 선교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오세아니아 그 총회 우리 남북성 지방의 모든 목사님들이 이곳 퀸스타운에 모여서 우리 총회장님 그리고 선교국장님 그리고 특별히 세 분의 우리 집사님들의 그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쉼을 얻고 다시 재충전을 받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모든 일들이 가능하도록 후원해 주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능력이시며 퀸스타운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에서 많은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와 선교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